이제 참선을 하실 때는 이 팽자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손을 팽 밑에다 이렇게 딱 붙이거든. 가슴을 쭉 펴거나 빼거나. 그러면 이 바른 자세가 딱 됩니다. 바른 자세가. 눈은 이미 아래에다 딱 둡니다. 보통으로 떠가 있습니다. 시야를 꼬나볼 필요도 없고, 왜 이미 아래라 하냐, 그것만 이 몸뚱이 자세를 바르게 딱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앞에 시야를 딱 두면, 밑에 두면 가까이 일이 되거든.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앞에 아래다 돌아 하거든. 시야는 꼬나볼 필요가 없습니다. 눈만 떠가 있을 따름이지. 그리고 왜 해필 아래다 두라 하는 것 같으면 의심을 밀고 하다 보면은 부모의 깨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, 어떤 것이 참나던고, 어떤 것이 참나던고, 마음을, 소리를 안 내고 마음으로 그걸 하다 보면 막,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.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, 같으면 상기가 우울 올라가죠. 머리가 무거워. 참선을 못 합니다. 머리가 무거워. 그래서 아래다 돌아가서 항상 생각을 해. 우울로,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기 하기 위해서 아래다 생각을 둡니다. 이미 딱 앞에 아래다 항상 딱 두고. 시야는, 눈으로는 시야는 꼬나볼 필요 없고, 그냥 막 떠가 있으면 됩니다. 하도 하는 데에서 의심이 근본인지 의심을 4,000번 만번 밀어서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라는데 초점이 맞춰야 되지. 견성을 하려면 의심이 쭉 하다 보면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밤낮으로 흐르는 시냇물 같이 한생각에 흘러갑니다. 자나 깨나 앉이나 서나 가나오나 쭉 흘러가서 모든 이식 분별하면 다 잊어버리고 간절한 뚜렷한 하도 의심 한 생각만 쭉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서 물을 익어지면 그때는 막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 낮이 지나가 모르고 며칠이 지나가는 건 모르고 부처님도 한번 딱 앉아가지고 1년 300일 지속이 돼서 6년 세월이 흘렀다가도 몰랐거든요. 6년 세월이 흘러도 몰랐다. 우리도 이제 쭉 막 하도 일림이 시동이 걸리면 막 며칠이 지내가도 모르고 한 달이 지내가도 모르고 몇 달이 지내가도 모르고 그렇게 푹 빠져서 막 모든 것을 다 잊고 하도 한 생각만 쭉 흘러가는 여기 물을 익어지면 막 호련이 사물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일림이 푹 빠져가지고 흐르고 흐르다가 호련이 사물을 보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납니다. 소리를 듣는 찰나에 박살이 납니다. 그러마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억말년 전 자기의 옛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. 그러면 그 가운데 모든 팔만사천 진리의 법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. 참나 가운데. 그러면 견성도인이 되고 이제 알았다 하는 내가 하면 막 눈밝은 선지식 문증 깨달은 선지식이 찾아가지고 막 묻는 대로 척척 답이 나고 막 자기도 묻고 답을 하고 이렇게 대자유인이 됩니다. 그러고 막 억말년토록 편안한 낙을 누리고 몸은 막 낡아서 막 늙으면 막 이 집에서 저 집 이사가는 것 같이 자유분을 가져옵니다. 요즘은 막 돈 있는 사람은 어디 좋은 아파트에서 지었다 하면은 그리 이사가서 몇 년 살고 한 10년 사다가 또 낡아서 막 하면 또 좋은 데 지었다 하면은 또 가거든요. 몸들 그와 같이 자유자재 바꾸는 것입니다. 참선은 꼭 이리 해가지고, 이리 하는 게 아닙니다. 꼭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요리하고, 그리고 또, 몸에 연세가 많고 다리가 안 좋으니는 막 의자에 딱 앉아도 되고, 침대에 누워도 되고, 참선은 꼭 앉아가 하는 게 아니야. 밥 먹는 가운데, 모욕하는 가운데, 세수하는 가운데, 산책하는 가운데, 자는 가운데, 12시 가운데 일용에 가고 오고 말하고 막 이렇게 저 생활하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참나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. 당에 들어가 모욕할 때도 딱 모욕할 때도 하도 챙기면서 모욕하고 잘 때에도 잠 들기 전에도 막 하도 챙기면서 하고 밥 먹으면서 밥을 씹으면서도 하도 챙기고 일체 24시간 막 잠자나 뭐 하루 동안 나 가나 오나 앉이나 서나 항상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는 의심에 항상 초점을 맞춰가지고 의심하고 해야 된다는 거.
강의나 외롭깁니다. 강의할 때는. 강의 내 쓰고 염치로 해야 되는데 강의는 외롭고. 그 외에 일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자거나 그건 얼마라도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참나는 모르니 어떤 것이 참나던고 내 의심을 천번만 하다 보면 막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밤낮으로 흘러갑니다. 아 하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흘러갑니다. 며칠이고 막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흘러가다가 온 천지가 의심 덩어리가 되어서 막 보고 듣는 거 다 잊어버리고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상대를 보는 찰나에 막 하도가 박살이 나면 아 억만년전 나의 참모습이 뒤뜩 드러납니다. 그러면 막 서가모니 49년 그 법문이 막 궁극문을 쫓아 철책 나 다 막 척척 나옵니다.